씨가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의 1등 공신은 시민들이라며 국가정원 지정서를 시민들에게 바쳤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이란 큰 산은 넘었지만 이제 어떻게 꾸밀지가 과제로 남았는데요. 해외 사례를 통해 태화강 국가정원의 방향성을 짚어봤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1864년 조성된 호주 멜버른의 보타닉 가든입니다. 자연 소재를 이용한 어린이 정원 등 다양한 테마의 정원을 갖춰 한 해 16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Beautiful landscapes, the sweeping paths and great big lawns and this beautiful design that makes this garden one of the most beautiful botanic gardens in the world. 호주 최고의 공원이 될 수 있었던 건 직접 정원을 가꾸는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We do this because we enjoy it. We are not employees, we are volunteers. Yeah. 우리나라 국가정원격인 특별명승에 지정된 일본의 겐로쿠엔 역시 시민들이 해설사로 활약하면서 관객들의 호의를 끌어냅니다. 해외 정원들이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성공한 명소가 된 것처럼 우리나라 제2호 국가정원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이 방향입니다. 울산시는 죽음의 강 태화강을 생명의 강으로 복원한 1등 공신은 시민이라며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서를 시민들에게 헌정했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땀과 정성과 그리고 뜻이 이렇게 다 모여서 하나의 큰 물줄기를 이루고 그것이 오늘 국가정원이 된 것입니다. 시는 대형 지정서를 국가정원에 비치하고 10월 중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선포식도 개최해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줄 계획입니다. 또 올 연말까지 용역을 통해 시민 참여 방안을 확정하고 태화강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전파할 계획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